있어지 혹시 졸리지 않은가 이렇게 보면서 하다 보면 어쨌든 졸릴 때가 있어. 그래 내가 옆에서 이제 또 노래도 불러주고. 그래. 10시에 출발한 차량은 자정이 다 돼서야 의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볼통을 일일이 내리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한번 있어봐. 그럼 여기 또 언제 왔다 간 거예요? 매년 오는 자리인데 네. 4월 5일 전에 한번 왔다 갔습니다. 그냥 오면 되지. 4월 전에 왜 왔다가? 왜 답사를 해야지. 다른 팀이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미리 그래서 표시를 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 나오면 나오면 다행히 걱정했던 볼터 다툼은 없었습니다. 자, 이동하느라고 벌들도 고생했는데요. 나들문을 열어서 숲의 바깥 공기를 갈아줍니다.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인생길. 길 위의 인생은 보통의 삶보다 더 거칠고 고단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만난 인연이 세상 풍파를 버티고 일어설 힘이 되었습니다. 옆에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난 더욱더 바랄 게 있었고. 저는 이제 지금처럼 열심히 벌 키우면서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내년에도 또 열심히 벌 길러서 이렇게 둘이 사이좋게 또 알콩달콩 이렇게 저기 벌 갖고 나와서 또 같이 나올 수 있었으면 더 좋겠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서 더 좋아요. 행복하고요. 나도. 꿈도 마음도 똑같이 닮은 두 분. 이제 부부 암달의 꿀처럼 달콤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럼요. 꼭 올 겁니다. 네. 네, 부부의 정성이 가득 담긴 야카시아 꿀이요. 스튜디오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향이 나죠? 네. 자, 우리 김상태 씨가. 제가 특권이네, 오늘. 아니, 좀 네. 꿀 상태를 보시라고. 아, 꿀 상태를 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맛을 보시고. 아니, 꿀이 참 맑아요. 네. 맑아요. 네. 이게 덜 가라앉아서 그래요, 지금요. 여기 우유가. 야, 이 맛이 너무너무 진하고. 네? 아우 진하고요. 네. 근데 간격을 해서 말을 못. 꿀맛이죠? 그러니까 향도 너무 좋네. 아카시아 향이 확 풍기는 것 같이 너무 좋아요. 네. 어우, 맛이 너무 좋은데 진짜. 아카시아 뿌리니까 아카시아 향이 나죠. 그러니까요. 예. 아, 네. 너무 맛있어요. 예, 네, 그런데 맛있죠? 네. 아, 맛있어요. 네, 그런데요. 이, 올해는 이 꽃이 북에서 남에서 북쪽으로 순차적으로 펴야만 벌통을 옮겨가면서 이동을 해가면서 꿀을 수확을 하는데. 올해는 전국에서 꽃이 동시에 폈다가 동시에 지는 그런 네. 날씨래요. 그래서 꿀통을 댈 수가 없어서 올해 수확량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이 두 부부는요, 자연이 주는 만큼 행복하시다고 합니다. 자, 네. 항상 긍정적인 두 분, 그만 드세요, 여보세요. 자, 지금처럼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두 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6시내 고향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하신 분들께는 움트리 강화사비에서 농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